중독한테도 주고받을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이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첨단 칩이라든지 관련되는 노광 장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좀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러면 서로 어떤 교류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중동 내에서 영역을 확대하는 첫 번째 목적을 좀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중국이 굉장히 기술력들을 많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파운드리 영역에서 제조를 하는 쪽은 미국의 제재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안정적인 양산이 좀 어렵고요. 결국 가성비, 그러니까 수율을 맞춰서 가성비 있게 생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노광 장비 같은 제재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렵고, 그래서 뭐 7나노, 5나노를 성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양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고, 화웨이 제재를 시작했던 게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트럼프도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제재를 느슨하게 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든도 그렇지만 트럼프도 그렇고 다음은 없습니다. 미국은 사실 중임제를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마지막 대통령 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의 시그니처를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이 아랍에미레이트 정보연구소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의 AI 첨단 칩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UAE에 아랍에미리트의 정부지원연구소가 뭘 하는 데인지를 좀 아셔야 중국이 어떤 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시기 명확할 것 같아서 일단 그것부터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30개국 이상의 한 70개 정도 파트너 기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신사업을 연구 분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놀랍게도 중동 기업이면 석유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계속 있을 것 같지만, 여기가 전통 에너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신사업에 굉장히 투자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이들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정부 지원 연구소에서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AI, 그다음에 바이오 기술 이런 것들에 투자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투자하는 쪽에서의 중국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꼽았던 부분은, 그래서 연구하는 영역에 AI가 있고, AI는 반도체 칩을 빼고는 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기관이 반도체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첨단 칩이나 장비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좀 낮은 중동 지역에서 이 첨단 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널은 꼽아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중국은 두 가지 정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동 지역 내에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 공백을 중국이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군사적으로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기술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규제를 반도체 쪽에서 강화하는 이유는 중국이 이미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중동한테도 주고받을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이런 연구소를 통해서 개발하는 쪽에서 필요한 특히나 설계 기술 같은 거, 반도체는 중국이 이미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화웨이 같은 기업, 네, 이런 것들을 좀 주고, 그리고 이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첨단 칩이라든지 관련되는 노광 장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좀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러면 서로 어떤 교류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중동 내에서 영역을 확대하는 첫 번째 목적을 좀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딱 꼽아준 건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동에 대한 영향력들이 지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이 연구 목적으로 확보한 첨단 칩들을 중국이 미국을 우회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을 좀 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그 미국산 AI 첨단 칩을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어떤 부족한 것들이 많은 건가요?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닌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설계 기술, 그리고 특히나 이걸 구동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중국이 굉장히 기술력들을 많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파운드리 영역에서 제조를 하는 쪽은 미국의 제재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안정적인 양산이 좀 어렵고요. 결국 가성비, 그러니까 수율을 맞춰서
가성비 있게 생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노광 장비 같은 제재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렵고, 그래서 뭐 7나노, 5나노를 성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양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고, 실제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빠르면 2, 3년 내에는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반도체 제재의 우회 통로가 중동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긴 건가요? 그리고 왜 또 하필 아랍에미리트인지도 궁금하고요. 중동이 좀 이런 채널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중국과 1대1로를 가장 많이 협업하고 있는 국가가 중동이고, 특히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탈 석유를 향한 어떤 미래 먹거리를 나아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여기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시스템이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인권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 설비를 확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다 더 이 정보를 잘 취득할 수 있게끔 이거를 좀 유도하는 방향을 중국은 원하고,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미 이 시스템을 이미 잘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은 이거를 가져와서 바로 탑재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생관계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하필 왜 아랍에미리트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AI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중국과 같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면과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같이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미국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미국이 이거를 아예 모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우물쭈물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그 창업자 샘 올트먼도 제안을 하고 나서 진화 로몬도나 이런 상무부와 협업을 통해서 이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어떤 이 동의를 좀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명확하게 그렇다 안 그렇다의 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이 지금 남지가 않아서 이거를 명확하게 답을 딱 올해 안에 정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허점은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공세적인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 중국이 생각보다 반도체 잘 만든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이런 걸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요즘 중국 반도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서 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강화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화웨이의 어센드910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이제 AI를 구현하는 반도체 칩인데, 패키징을 고도화해서 AI 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서 중국이 하나하나 이 컴포넌트 부품들을 뭐 암시장이 됐든 아니면은 어디 이제 재판매를 얻어오든 해서 패키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다 일일이 미국이 필터링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어센드910을 만들어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력은 화웨이가 이미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생산 쪽에서 양산을 해내는 이 기술력이 중국은 지금 좀 부족한 거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확보했다라고 화웨이를 통해서 확인은 가능하긴 합니다. 화웨이가 일단은 10나노 그 위에 미세 공정들을 한다고 하면 통상 이제 정말 이제 군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반도체를 정말 첨단화 기술을 가져간다라고 보고 미국이 정말 혈안에 대해서 제재를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메이트 60이라고 하는 화웨이가 만든 이 스마트폰이 7나노 공정에 들어가서 사실 양산을 해서 판매를 이미 한 지가 꽤 됐었죠. 이게 화두가 됐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5나노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국영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 하나인 SMEE라고 하는 기업이 28나노이긴 하지만 노광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또 올해 연초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서 아무리 미국이 제재를 해도 여러 가지 반도체 영역 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에 이 두각을 나타내는 게 화웨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밖에서는 미국 같은
앞선 나라들의 첨단 기술을 수집하면서 한쪽으로는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거를 막 독려를 해서 미국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제재는 더 정밀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원래는 장비나 반도체 칩 같은 것만 제재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젠 서비스도 안 됩니다. AS라든지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까지 다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런 중동에 있는 국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뭐라도 더 만들어내는 이 뭐랄까요 긴급함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네덜란드가 공급하는 이제 ASML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공급하는 노광 장비가 될 거고 DUV, EUV 지금 모두 다 EUV가 조금 고사양, DUV가 이제 조금 더 저사양인데 모두 다 중국향으로 나가는 건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실적을 통해서 중국향으로 얼만큼 물건이 나가는지를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중국이 사실 미국의 전략을 간파하고 많이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2년 정도는 지금 이미 확보하고 있는 노광 장비를 가지고 일정 수준 7나노, 5나노로 양산은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봉쇄가 되었기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2년 이후의 그림까지는 조금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체도 안 되고 서비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서 조금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쪽은 최대한 노력해서 이 발을 뻗치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라는 전략으로 저사양 쪽 반도체는 굉장히 침투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사양 반도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물론 이것도 일정 부분의 기술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중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바틀넥이 심했었잖아요. 이거를 중국이 굉장히 좀 생산 설비를 강화해서 글로벌 내에서 영역들을 강화했던 시점이 됐었는데 이러한 쪽은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만 잘 판다 만든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전기차용 반도체도 잘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저사양 쪽에서 눈여겨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투자는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그런 반도체 얘기 첨단 산업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이 최근에 좀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 정치국회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내수 얘기도 하지만요. 1순위에 놓이는 게 첨단 기술입니다. 네. 계속해서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의 보조금이 결코 첨단 산업에서 빠질 가능성은 상당 기간은 없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많은 석학분들도 우려를 하시는 게 중국은 인력이 굉장히 많다. 물론 인구 보너스 효과는 지금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인구 대국은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정말 기초 학문에서의 반도체 쪽은 논문이라든지 지금 특허를 확보하는 이 개수들은 미국을 이미 능가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렇게 기초 학문들을 계속해서 차근차근히 개발하다 보면 돈이 또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사람이 있고 돈이 들어가면 뭔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은 계속 견제를 해나가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미국 누가 되든지 간에 미중 갈등과 반도체 제재는 계속될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뭐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트럼프 바이든 둘 다 중국을 향해서 강한 반도체 제재를 할 거라는 건 좀 의구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정책을 굉장히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발표한다는 특징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구멍들이 생기는 측면들이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과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동맹국들과 협업을 통해서 협상을 끝낸 다음에 굉장히 촘촘하게 제재를 한다라는 걸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서베이 가능성으로는 트럼프가 좀 높아 보이기는 하니까요.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일단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좀 우리가 두려워하는 지점이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우리 그 화웨이 제재를 좀 기억을 되돌려보면 화웨이 제재를 시작했던 게 트럼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코 트럼프도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제재를 느슨하게 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든도 그렇지만 트럼프도 그렇고 다음은 없습니다. 미국은 사실 중임제를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마지막 대통령 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의 시그니처를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건 무역 분쟁인 거고 바이든 하면 생각하면 이제 기술력에 대한 중국의 제재 IRA 법안 같은 게 있지만 조금 더 친환경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어쨌든 무역 제재에 이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기술적으로도 더 강화했다라는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당장 좀 강하게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 관세 추가하고 중국은 여기에 50% 더 얹어서 60%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참모진들이 모여서 반도체 제재를 어떻게 더 강화할지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이든은 동맹국들한테 당근을 주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생산 기지를 좀 지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미국 중국을 제재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채찍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주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더 이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는 무역 분쟁에 플러스 기술에 대한 제재까지 더 강화되면서 중국이 오히려 조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종합적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상황,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공정별로 보자면 저사양 쪽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저가로, 이것도 저가를 좀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아시는 것처럼 초저가로 여러 가지 상품군에서 역할을 지금 강화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제 가까운 건 뭐 알리테무, 네. 철강, 뭐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도체도 저사양 쪽은 굉장히 저가로 접근을 해서 마켓이요. 이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전에도 사실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가로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도 많이 이미 중국의 이 장악력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 미세화 공정은 중국 안에서만 소화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일단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중국 안에 내수로만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좀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보도도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애플의 판매량이 떨어지는 것만큼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많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큰 변화인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의 내수시장을 야금야금 중국의 반도체 개발이 확장되면서 중국 기업 향으로 바뀌고 있는 이 뭐랄까요 구도가 우리한테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